자, 전진 얘기로 갈까요? 네. 네. 전진 씨. 네. 혹시 변태입니까? 아니 왜 지금 왜 같이 긴장해? 뭐 아니요. 녹음할 때 속옷을 내렸다 올린다면서요? 아 진짜? 녹음 낼 때 뚜껑을 올린 거 같은데. 아니 그 랩을 할 때 하다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분위기 좀 까서 내려. 분위기를 업시켜야 나 내가 더 민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막 심취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붓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올려. 트레이닝 뭐 여기까지 딱 올려. 장난치고. 되게 진지하게 막 꽉 내려. 저는 뭐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웃음을 주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저는 녹음실에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굉장히 좋아요. 조용한 데서. 네. 앤디는 녹음실에서 뒤에는 아, 전진 끝났어요. 얘기 잠깐 끝났어요. 아니, 중간. 자기 순서에 대한 책임 내야 돼요? 아, 저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앤디 살짝 잠깐만 갔다 오셔야 돼요. 앤디는 녹음실에서 위에는 점퍼 아래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못 봤는데. 여기 주로 약간 기분을 업시킬 때는 노출을 많이 하네요, 신화는. 그러니까 이제는 멤버들끼리 너무 잘 안 알다 보니까 맞아. 뭐 그런 말로 웃기고 이런 게 안 통하거든요. 그럴 바에 어떻게든 망가지자라는 느낌으로 막 오늘 노출 한번 뭐 지금 묶은 하고.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은 안 좋아요. 괜찮아 끝나고 이제 안무 연습하잖아요. 네. 그것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무 연습하면서 좋아지면 안 들어요. 요즘 운동 자주 하세요? 저요? 네. 지금 나오게 하는 운동 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일부러 예. 많이 드시고. 예. 진짜.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되게 좋아하죠. 아, 요즘 골프 잘 시키지 말고 보니까 이상한 작전 쓰는 거예요. 애기 지금 몇 살? 다섯 살이다 임마. 친구니까 말. 방송할 때 말 표현 안 되잖아. 전진 씨, 네. 그분과는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돌아갔다는데 맞나요? 네. 연락도 하고 그래. 아니요. 근데 어디 절친한 친구예요? 아니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앨범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네, 정신이 없었고. 재수 씨 잘 계시죠? 그래 임마. 아니, 다른 재밌고 알찬 질문. 여기서 얘기하는 절친한 선후배 사이는 안 만나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서로 바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없다고 리뷰하잖아요, 제가. 예. 헤어지면은 당연히 각자의 인생을.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런 바람도 있을 거고. 안 맞지. 저도 그냥 안 보려고 그냥 지나고 뭐. 형님도 만약에 그러면은 예전 누나하고 조용히 해. 예. 마지노선 마지노선. 아니 근데 방금은 농담 아니었던 거 알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현재 농담이야. 아, 농담. 예능 천재 전진 씨 감히 라스 DJ들한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보는 이유가 모든 거를 공감할 수 있게끔 시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 할 말이 아니고 좀 다들 뭐 다 네. 알죠. 근데 자만하지 마세요. 있었네 할 말이. 있었네. 자만하지 말라. 특히 누구한테 많이 배워요? 너, 아, 예? 너랑. 너 임마! 그런 거 속으로! 속으로! 아니, 너는 순간적으로. 네. 어? 각자 어떤 형님의 매력이 있고, 형님의 매력이 있고, 뭐, 세윤이의 매력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씩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이 프로의 장점 아닌가라는 거고. 규현이 오늘 없는데, 없는 사람 욕 좀 해보세요. 아니, 근데 규현이는 네. 어릴 때 못 모르고 잘할 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MC의 꿈이 있다면 서른 네, 넘어서 그때만 다시 한번 얘기해. 자, 김동아 씨. 네. 아, 드라마 하나로 이제 요즘 국민 배우가 됐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 인기 좀 실감합니까? 네, 뭐 이렇게 시장이나 식당 가면은 좀 많이 잘해주시고. 아, 그 진짜. 동아 씨가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어떻게요? 네. 착한 남자 종결판인 미스터 김은 네. 20살의 나의 모습과 닮았다. 아, 그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 말에 동의를 하세요? 네. 왜냐면은 20살에서 20살의 드라마를 네. 보면서 전 정말 운 적도 많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일을 어릴 때부터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뭐 세상에 좀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하면서 약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동환이 형 모습이 좀 아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더 짠했던 것 같아요. 다 인정합니까? 다른 분. 지금의 모습은 아니어도 예전에 이렇게 순수하고 순수 청년. 변하기 전. 그 비포. 비포 김동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애프터 김동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짠하고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바꾸게 한 거니까. 진이가 말했던 그 울음 포인트가
오히려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밝은 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스무 살 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드라마 이번에 촬영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치료가 좀 많이 됐어요. 치유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작품 하나 더 하면 돼. 혹시 배우병 같은 거 혹시 걸린 그래. 거 같은가요? 가수가 연기하면 약간 아 조금 느꼈어요. 고동환 씨가 저처럼 통이 크네요. 미스터 김 100회 때 스태프 전원에게 군대 의식을 쌌다. 진짜로? 신화 멤버들한테 잘 씁니까? 근데 이제부터 저희가 가는 시간이 많은 거지. 왜냐면 네. 촬영 때문에 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네. 그렇죠. 동환이 나중에 할 때 어떤 메뉴를 샀으면 좋겠어요? 저 있어요. 예.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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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뭐 그런 거 아니야. 진이 너 이거 기억나? 혜성이하고 나하고 너하고 초반에 저희가 연습할 때 얘긴데 전진이가 그때 딱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혜성이하고 아 우리 동생 졸업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러면서 아 맞다 기억나. 압구정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항상 봤던 큰 모양의 개 모양이 걸려있던 데를 저희가 기억나시죠? 그게 저희는 이제 신기했지. 항상 중국 음식만 먹고 때려서 동생 한번 사주자 해갖고 둘이 마음 먹고 돈을 봤어요. 진짜 모아서 예 모아서 엄청 비쌀 때 이렇게 큰 힙합 바지 입고 막 염색하고 근데 분명히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끝났다고 저희 의상 때문에 아~ 모습이 좀 예. 거짓말도 했거든요. 안에 일행 있으니까 우리 좀 들어가게 그래도 안 된다고 너무 잘해주신 거 저희가 그때 맞아. 나중에 우리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거기서 한번 꼭 갈 거야. 거기 가서 옆 표지 안 줘. 야 내가 거기 있지. 아니 거기 야 우리 슬리퍼 신고 하자 튜닝 입고 나 그때 그분이 아직도 얘기하신 적 있어 우리가 신임을 시키고 사임은 남기고 올 거야 아까 진짜 성공했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형들 입장에서 진짜 동생한테 큰맘 먹고 진짜 막 그걸 준비해서 딱 한 대 거기서 같이 나오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진짜 근데 저는 좌절을 했죠 왜냐면은 이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돈 모아서 맛있는 거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 돈이 없는 건가 장난을 치는 건가 형들이 퇴짜받거라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떳떳하게 이제 갈 테니까 기다리시고요 그때 저희를 입장을 못하게 하신 그분 지금도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힙합 바지 입고 야 어느 순간 완전 힙합이야 힙합 어느 순간 이거. 세 분이 개 먹고 있으면 그 집이네요 개를 먹으러 가서 뭐를 열 번 달라 그러죠 야 저 그 먹어도 최고예요 싸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동환 씨가 그 1일들만 하느라고 많이 바빴을 텐데요. 그 연기하면서 가장 힘이 되셨던 멤버는 누구였나요? 저는 항상 힘이 없으니까 저는 빼고 참 요 멘트 잘 살린다. 혜성이. 진짜 저 그죠? 그랬어요? 야, 잘 살렸어요. 아,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 써 있는 거 애드립이 아니고? 진짜 처음 들었어. 난 혜성이가 이 멘트를 어떻게 살리나? 뭐 애드립인 줄 알았어. 네. 저는 빼고요. 저는 빼고요. 누구한테 고마웠나? 근데 뭐 다 멤버 다 고맙지만 전진 씨가 되게 진짜 모니터도 많이 해주고 되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저랑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고요? 또 우리 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힘도 많이 되셨고 네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는 앤디 씨가 이제 그러니까 스케줄에서 만나고 이러면은. 되게 이렇게 손 꼭 잡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게 있다 힘들지 이걸 해줘서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동생 둘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동환 씨가 연습실에서 뭐 연습 밤늦게 연습하는 걸 보고 기둥 뒤에서 앤디 씨가 울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무슨 자로 뭐 논스톱에서 나오는 아니 지금 동환이 열심히 연습하는 거 논스톱에서 야 괜찮아 애기 어디 이렇게 슬펐니 눈물을 훔쳤던 장면이 아 그게 아니라 진짜? 드라마도 하면서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저희가 이제 공연 연습을 해야 됐었어요 저희 이제 15주년 사실 드라마 촬영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혼자 와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울었어요? 짬 짠했었어요 울었어? 야, 이런 장면이네 드라마 야 드라마 촬영에서 뭐 영상에서 팍 소리가 딱 오지하고 딱 열었는데 딱 보면서 어두운데 조용히 비치고 약간 공지 떨어뜨려 내 기둥이야 내 기둥이야 잘 안 되는 청춘 드라마였거든 자, 여러분께서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5년을 동고동락해온 가족 같은 그룹 네? 신화를 모셨게 준비했습니다.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네, 이번엔
가난한 리더 에릭 씨가 선택한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누구한테 바치는 노래? 우리 미스터 김. 동환 씨에게. 자, 동환 씨에게 바치는 노래가 뭔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죽일라 다이나믹 중에 죽일놈. 죽일놈, 제목 죽일놈이에요. 이거 자기가 죽일놈이라는 노래인데? 가사대로 하면 되게 자책하는. 제가 죽일놈이죠. 이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그 에릭이 그 동환이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아, 이 사실이었어요. 제목만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다듀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서부터. 네. 근데 동환 씨가 그때 되게 멋진 스포츠카를 뽑아서 차에 저를 첫 시승을 시켜주면서 끝내주는 노래가 나왔다고 저 노래를 들려줬었거든요. 아~ 스포츠카 첫 시승. 예. 야, 멋있다. 그래서 그때 듣고 저도 오,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 계기로 노래를 찾아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물 뷔페에 가서 밥을 샀어요. 결국 그거구만.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니야? 조심하는 것 같아. 오늘 흐름을 보고.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죽일러면 제가 아까 또 진지하게 뭐 수고했다. 아, 지금 흐름이 내가 덕담으로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 짧아. 멤버들은 뭐 진짜 차를 탔다고 이 차 한번 타보라고 시승해주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죠, 사실은. 아니, 그래요. 아니, 저는 진짜 멤버들이 참 고맙고 나 좋은 게 저는 그 외아들로 자라서 그걸 주면 좋지 건드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뭐 빌려주는 거 빌려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정말 싫어하는데 자기 거. 에릭 씨는 차 나오면 한번 타봐 이러고 키를 줘요. 아, 또 막 타보고 앤디 씨는 새 가죽 옷 이런 거 명품 브랜드 사면 아 이쁘다 이러고 형 한번 입어봐 이러고 필요해 가지네 하루 입고 다니다가 이만큼 쓰러져서 내고 앤디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다들 알아서 가져가는 거라고. 차키도 몰래 가져가시는 거라고. 아니야. 저 차는 그러면 안 되지. 에릭 씨 잘 때 몰래 이렇게. 그래서 에릭 씨가 도난 신고했더니 뭐 범인이 도난했더니. 아니 에릭 씨가 좀 의젓한 스타일이라 뭐 빌려줘도 달라 소리 안 해요. 차를 내가 빌렸는데 차가 너무 재밌길래 그때 좀 조그만 스포츠카였는데 한 3-4일 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5일째 되네. 야, 이거 가져와라. 대단하네. 야. 차를 빌려줄 정도면. 다이나믹 듀오 힙합인데 사실 신화는 힙합을 하는 팀은 아닌데 힙합 팀을 좋아하는 거는 본인이 약간 그쪽으로 좀 생각이 원래 에릭 씨도 힙합 랩을 하지 않습니까? 에릭 씨도 그러니까 말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힙합 솔로 앨범 좀 내보고 싶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앨범은 없는데 에릭 솔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도 내가 혼자 하는 노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 곡을 다 이끌어가고 한 앨범 전체를 이끌어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랩 자체로 간다는 게. 그래도 한번 해보죠. 왜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다듀도 괜찮고 뭐 김진표 씨 뭐 이 또 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피처링 같은 거 하는 걸로 좀 만족을. 손담비 같은 것도. 손담비 같은 것도. 손담비 같은 거. 왜 손담비가 뭐 어때서? 손담비 같은 것도? 내가 원래 팬인데. 손담비. 이 손담비 같은 노래도. 졸지에 손담비 아니야. 얼마 착한 동생인데. 어, 손담비. 손담비 씨 노래. 피처링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 리더로서 또 신컴 대표로서 신화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냥 뭐 거창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네. 지금처럼 계속 그냥 가요계 중심에서 활동하고 싶은 게 목표고 또 이제 이번에 나오신 이제 조용필 선배님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도 어떤 추세에 맞는 음악을 하더라도 와 역시 조용필 선배구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현존 제일 오래 한 아이돌 그룹이라면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다 해체되고 네. 지금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 자, 이미 기록은 시작됐고 이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기록이 될 겁니다. 네. 네. 제발 별일 없이, 제발 사고 없이, 네. 제발 오래오래 매년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속풀이송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아니지. 속상해. 속상해. 와, 다 같이. 못 살겠네. 끝까지.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을 막.